안녕하세요. 드라마를 두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내 남편과 결혼해줘 5회. 늦은 시간까지 기다렸던 만큼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저 유부녀라 유지역한테 설레면 불법인데 왜 설레는 거죠? 특히 지원이 희영과 지혁이 커플이라는 오해를 오래 갖고 있지 않아서 너무 좋았고 지혁과 지원의 과거 서사도 원작보다 훨씬 깊게 나와서 전 좋더라고요. 2005년 지원에게 지혁은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 들던 밤 밤새 함께 있어줬던 사람이었고 지혁에게 지원은 세상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원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한 지혁이 지원의 집 앞에서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졌죠. 운전을 하고 온 걸 보면 술을 마신 것도 아니고 6회 2구편에 안 나오는 걸 보니까 심각하게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정신을 잃은 걸까요? 특히 지혁의 가슴에 파란 하트가 새겨진 것도 지혁이 정신을 잃고 쓰러진 것도 모두 원작 소설에는 없는 내용이라 더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유지혁이 여우처럼 한번 지원이에게 탁 기대보고 싶어서 정신을 잃은 척 지원에게 기대고 라면 먹고 가도 돼요? 이렇게 말한 거였으면 좋긴 하겠는데 또 유지혁이 여우과는 아니잖아요. 전 회귀 후 지혁의 가슴에 새겨진 파란 하트가 지혁에게 뭔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뭔가를 바꾸면 예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지혁의 말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혁이 예전 생에서는 지원에게 고백을 하지 않았고 박민환을 한판승으로 보내버리지도 않았기에 바뀐 미래로 인해 지혁의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는 새로운 사건이 터질 수도 있으나 단순하게 지혁이 두 번의 인생 통틀어 처음 고백한 거고 모쏠이라는 설정이니까 고백을 한 후 긴장이 풀려서 정신을 잃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내남결 5회에 대해서 수다 좀 떨고 지원이 비행기 폭행 사건을 터뜨린 두더지 상무 왕흥인을 이용해 김과장과 정수민을 엿먹이는 방법에 대해 토파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2005년 군대에서 휴가를 나온 지혁은 완전히 혼자가 된 술에 취한 지원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근데 저 2005년 지혁의 더벅머리가 귀여운 걸 보면 진짜 유지혁한테 완전 빠졌나봐요. 당시 지원은 3개월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수민의 수작으로 남자친구와도 헤어졌죠. 지원의 안경이 부서지면서 지혁이 지원의 맨 얼굴을 볼 때 유지혁 안경 벗을 때 나오는 샤랄랄라 노래 나오는 거 너무 웃기지 않았나요? 2005년 이미 지원의 미모에 반한 지혁은 지원과 밤새 대화를 나누며 완전히 혼자가 돼버린 지원 옆에 밤새 있어줬어요. 또한 지원이 하나뿐인 친구 수민의 곁에 있으면 자꾸 초라해지고 찌글찌글해진다고 하자 지혁은 그게 누구든 그런 기분이 들게 만드는 상대라면 그쪽한테 나쁜 사람이니 좀 멀어지는 게 어떠냐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죠. 또한 지원은 엄마가 집을 나간 날짜를 샜고 지혁은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의 날짜를 샜는데요. 지원과 지혁이 떠난 사람을 기억하며 아파하는 방식이 너무 닮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의 아버지는 지혁에게 두 번째 인생을 살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내 딸과 같은 아픔을 갖고 있어서 내 딸을 누구보다 더 이해해주고 함께 아파해줄 사람, 내 딸이 계속 흔들리는 배에 올라탄 기분으로 불안해하지 않고 단단한 땅에 발을 디디고 안정을 느끼게 해줄 사람이 지혁이라고 판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단단한 고목 같은 피지컬로 내 딸의 땅이 되어줘 이거였던 거죠. 좋은 씨앗을 갖고 있는 지원이 좋은 땅 지역을 만나서 이전 생과 달리 회사에서 인정도 받고 쑥쑥 성장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반면 지혁에게 지원은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지혁은 엄마가 돌아가신 후 새엄마도 생기고 동생도 생겼는데 좋은 사람인데 기분이 좀 이상하고 엄청 싫다고 속마음을 털어놓았고 지원은 엄마가 돌아가신 건 슬픈 일이지만 아빠가 새 출발했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좋은 일이 아니냐며 아버지가 새로운 가족을 남겨준 것을 축하해줬어요. 지원의 말을 듣고 지혁은 내 입장에서만 상황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입장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원은 길에 홀로 있던 아기 고양이를 챙겨주었는데요. 지혁은 고양이에게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할 만큼 고양이와 연이 없던 사람입니다. 지원이 그 누구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홀로 남겨진 아기 고양이에게 따스함을 나눠주는 것을 본 지혁은 날리던 눈이 꽃잎으로 바뀌는 시간 동안 지원에게 다가가진 못했지만 아기 고양이의 집을 만들어주고
차에 치일 뻔한 고양이의 목숨도 구해줬습니다. 그리고 집에 데려와서 이제껏 키우고 있는 거죠. 이제 훈훈한 이야기는 잠시 넣어두고 박민환과 정수민 좀 씹어볼게요. 정수민은 지원의 글씨체로 백은호의 고백 편지에 토 나온다는 답장을 썼습니다. 지원의 글씨체까지 따라하고 연습했다는 게 너무 소름끼치더라고요. 아니 그 글씨체로 한두 번 장난질한 게 아니겠죠? 또한 정수민은 지원의 엄마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다는 걸 사람들에게 실수인 척 은근슬쩍 떠벌려왔어요. 사실 지원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지원에게 그런 과거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지원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걱정해 줄 텐데 박민아는 바람이 유전이라도 되는 듯 지원을 몰래 뒤쫓아 손찌검을 하려 했습니다. 지원에게 너 쪼는 거 보니까 재밌더라. 피는 못 속인다더니 이런 말 하는 거 너무 소름끼치고 싫어요. 박민환이 그동안 지원을 어떻게 가스라이팅 했는지 몇몇 대사만 봐도 딱 느껴지더라고요. 다행히 유재혁이 나타나 박민환을 때려 눕혔고 박민환은 자기 여자를 두고 줄행락을 쳤죠. 지원은 유재혁이 백은호를 찾아가 동창이 소식을 알려줬다는 걸 들었기에 여자친구도 있는 사람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오해해 유재혁을 쓰레기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희영과 지혁의 통화는 누가 봐도 호정메이트지 연인관계는 아니었어요. 오해를 푼 지혁은 지원에게 정식으로 내가 많이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고 집 앞에서 정신을 잃고 지원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이대로 지원이 지혁을 자신의 집에 데리고 올라가진 않겠죠? 6회 예고를 보니 회사 옥상에서 유지혁이 박민환에게 강지원 씨를 위해서라도 헤어지는 게 좋겠다며 주먹으로 덤비는 박민환을 제압하더라고요. 나도 강지원 좋아한다 선전포고 한 거죠. 또한 지혁은 지원이 자신의 몸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지원의 이름이 새겨진 도복을 준비하고 호신술을 가르쳐줍니다. 이기기 위한 첫 시작이 매트 위에 서서 상대방을 마주보는 것이라는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상대를 알아야 이기는 전략을 짤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원은 이미 정수민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김경욱의 차를 대신 주차한 후 지원은 정수민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예상했고 수민은 한 채 오차도 없이 지원의 생각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니 양심도 없는 인간들에게 다 빼앗기는 거 이제 그만하겠다고 다짐한 지원은 수민의 행동을 예상하여 계획을 짤 것 같은데요. 6회 예고를 보니 지원이 왕흥인 상무의 이름을 전면으로 내세우는 게 어떠냐라고 말하더라고요. 지원은 김경옥과 정수민에게 빼앗길 위험에 처해 있는 기획안을 왕흥인 상무를 이용해 사수할 계획을 짠 것 같아요. 지원은 과거 회기 전 UNK의 왕흥인 상무 일명 두더지 상무가 비행기에서 직원을 폭행하고 기내 불법 폭행으로 경찰에게 인계되었던 걸 기억해냈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김 과장에게 밀키트 프로젝트에서 자신이 빠지겠다고 말하고 김경욱의 이름으로 올라간 기획안이 왕흥인 상무의 라인을 타도록 유도할 것 같아요. 지원이 지혁에게 먼저 기획안을 보여준 후 만약 김 과장이 자신의 이름으로 유부장님께 밀키트 기획안 결재를 올리면 그걸 유부장님이 왕흥인 상무님께 보고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럼 왕흥인 상무 이름을 전면으로 내세운 프로젝트가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왕흥인 상무의 비행기 폭행 사건이 터지면 왕흥인 상무가 진행하던 프로젝트들은 모두 전면 중단되겠죠. 그럼 밀키트 기획안을 훔친 김경욱과 정수민도 왕흥인과 함께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거고요. 그리고 지원은 자신이 디벨롭한 기획안을 유부장과 함께 성공시키는 거죠. 감사합니다. 잼잼 리뷰였습니다.